96쪽입니다. 소인이 한거에 미불선호대 무소부지하다가 견군자 이후에 암미라고 읽어요. 아면 엄기불선하고 이적기선하나니엠 임지시기 여견기 폐간년이님 즉 하이그리오 자위성어중이면 형어외니 고로군자는 필신기독야니라. 한 거는 독처야라 아면은 소저 폐장지무라. 자는 언소이니 음위불선하고 이양욕엄지하니 즉시 피부지 선지 당위와 여악지 당거야루대 단불릉시룡기력이 지차이란 연이나 욕엄기약이 졸불가엄하고 욕사미선이 졸불가사님 즉 역하익지유제리요. 자의군자소이중이비케이 필근기도야람. 지금 부분은 성의장에 성의하는 방법을 읽었다면, 이거는 이제 불성,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경계하는 말이에요. 소인이 한 거에 위 불선호대. 여기 소인은 군자와 소인할 때의 소인이에요. 소인이 한 거에, 한 거는 한가롭게 있다는 것은 혼자 있는 거예요. 소인이 혼자 있을 적에 위 불선호대. 선하지 못한 것을 하되 무소부지하다가 이를 짓자잖아요. 이르지 못할 곳이 없다가 나쁜 짓 다 하다가 견 군자 이후에 군자한테 군자를 보고 난 뒤에 다시 말하면 군자한테 들키는 거예요. 아면 엄기 불선하고 아면은 이 암자가 이게 이 누를 앞자도 되고 싫어할 염자도 되고 막 여기는 암자로 쓰이는데 개면적을 암자예요. 이 들켜가지고 짜셔내고 있을 때 그 모습이에요. 아면히 엄기불선하고 그 불선한 짓을 엄 덮고 가릴 엄자예요. 덮을 엄자예요. 그 엄폐라는 말이 있어요. 은폐 엄폐라는 말이 있는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엄자를 가만히 보시면 손수자가 있잖아요. 손으로 안 그런 척 감추는 거지. 그리고 이저 기선하나니 접자는 드러낼 접자예요. 그 선함을 드러내려고 하나니. 이거 왜 TV만 틀면은 뉴스에 나오면 나쁜 짓 다 하다가 잡혀와서 화면 딱 들이대면은 얼굴 가리잖아요. 그죠? 그 흉악범들도 그래. 그게 그거거든. 그래. 인지시기. 여기 인자와 기자가 반대말이지요. 이는 다른 사람, 기는 자기 기자예요. 인지시기. 다른 사람들이 자기 보는 것이, 자기를 보는 것이 여견기 폐간년이니. 마치 그 내 뱃속에 있는 폐와 간을 들여다보는 듯하니. 다 본다. 즉
이글이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감춘다 해도 감춰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짓 하는 출발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이거든요. 착이 성어중이면 혐오이니, 그 말은 꼭 좀 알고 가세요. 이것이 성어중, 중자는 속중자예요. 속에, 마음속. 마음속이죠? 속에 참됨이 있으면, 참되게 되면, 형어 외, 밖으로 형태가 드러나는 거야.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고로, 군자는 필신 기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그 혼자만 있는 그 자리를 조심해야 된다. 자기 혼자만 할 수 있는 마음 자리, 그 경지를 삼가해야 된다. 한 거라는 말은, 여기 한 거는 독처예요. 처자 밑에 상성이라고 써 있지요? 그럴 때는 이게 처할 처자예요. 이 처자가 곧 처자가 있고, 처리할 처자가 있고, 여기는 처할 처자야. 그래서 한 거라는 말은 혼자 있는 것이에요. 아면은, 아면이라는 말은 소, 저. 이 소자와 저자는 물이 콸콸콸 흐르다가 막히는 거예요. 폐, 폐는 문 열고 활기를 치다가 닫아버리는 거고, 장은 드러내놓고 있다가 감추는 거니까, 소저, 폐장지 뭐라는 말은 뭐냐면, 나쁜 일 할 때는 막 활기차게 막 다 하다가 딱 들키면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하고 문 닫고, 캉, 이게 풀이 죽어갖고 쓰러지는, 꺾이는 그런 모습을 소저, 폐장이라고 쓴 거예요. 거기 신한진 씨 줄을 보면은 이 네 글자가 소인이 군자한테 들켜가지고 부끄러워서 감추는 그런 모습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네. 차는 언 소인이 음이 불선하고 이 양육 엄지 아니. 이것은 소인이 음양이라고 하지요. 음은 몰래, 양은 드러내놓고 그런 뜻이에요. 몰래 나쁜 짓을 하고 겉으로 욕 엄지 그 나쁘게 한 나쁜 짓들을 덮고자 하니 한 거는 거기 잠주에 있지만 한 거는 위 이 음이고 그죠? 견 군자는 양이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할 때는 남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몰래 하는 짓이고. 들키고 나면 남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시 비부지 선지 당이와 여악지 당거야로 돼. 시자 밑에 주격도를 다루셔야 돼. 이것은 비부지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가 선지 당이와 선은 선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과 여, 그리고 악지단 거, 악을 마땅히 겉자도 상성으로 쓸 때는 제거할 겉자예요. 제거해야 팀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쁜 짓은 다 한다 이거예요. 단, 그러나 불능 실용 기력이 지차이라. 실제로 그 힘을 쓰지 못해서 치차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 뿐이다 이거예요. 자기도 겉으로 알기는 해요. 이게 참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겉으로 나쁜 짓 해서는 안 되지라고 알아. 근데 실제로 안 해야만 실제로 안 하는 사람 안 할 때 그게 참으로 아는 거지. 겉으로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그걸 하는 것은 참으로 아는 게 아닌 거지. 아는 척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여기 말하는 엄기불선인 거예요. 연이나 욕 엄기하기 졸불가엄하고 그 악함을 덮고자 하나
졸자는 마침내, 끝내, 그런 뜻이죠. 끝끝내 덮을 수가 없고, 욕사, 미선이, 졸, 불가사하니, 거짓으로 선을 하는 것처럼 하고자 하나, 끝내, 불가사, 속일 수가 없으니, 즉, 역하익지, 이르되요. 곧 무슨 보탬이, 딤이 있겠는가. 소용없는 거지. 자, 군자소의 중이위계의 필근기도야라. 이것이 바로 군자가 중자 거성서 있지요. 이럴 때는 무슨 자를 쓰였을까요? 거듭 중자예요. 거듭.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거듭. 군자가 거듭 이위계 경계로 삼아서 반드시 그 혼자만 알 수 있는 그 마음자리를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고로 군자는 필신 기도계라 이 말 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본문에 거기 96쪽 마지막 줄에 군자는 필신 기도계라. 근데 아까 저 앞에서 말한 것도 거기도 군자는 필신 기도계라 이렇게 나왔죠. 똑같은 게 거듭 나왔잖아. 그러니까 실제 성의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신득을 해야 된다고 했고, 또 여기 소인이 그 성실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을 예를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신득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오늘은 어쨌든 간에 신독이라는 그 글자를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보셔야 됩니다. 신독제라고 하셨는데 그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독제가 아이차기지 뭐야. 사계 선생 아들 김지. 예. 자, 98쪽을 넘겨보시겠습니다. 거기 잔주 세 개만 보고 할 건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한거 위 불선 변시 오악 풀여 오악취야. 그지요? 한거에 위 불선이라는 말이 있지요. 혼자 있으면서 나쁜 짓 하는 것은 뭐냐면 오악 풀여 오악취예요. 불여 오악취야. 악을 싫어하기를 악취를 싫어하는 듯하지 못하게 못한 거야. 한 거에 혼자 있으면 나쁜 짓 하는 거니까. 하는 거죠. 예. 또 불선 저기선은 그죠? 불선을 덮고 감추고 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변시 호선 불여 호호색이야. 그것은 선을 좋아하기를 그 호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는 거야. 그죠? 그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쌍봉 요시 왈출을 보세요. 그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한겁이 불선은 자기야오. 평소에 나쁜 짓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야. 아면즉 불자겸연. 아면이라는 것은 겸연쩍어 한다, 들켜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이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통쾌하지 못한 자리지, 그죠? 그 자리는. 엄기 불선이 저기서는 그 불선을 덮고 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시우기냐라. 이것은 또 남을 속이는 거야.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자기여 기인은 상상이나니 스스로 속이는 것과 남을 속이는 것은 항상 서로 기인이 돼. 서로가 원인이 돼요. 서로가. 시연 자기하고 종언 필지여 기인하니 처음에는 스스로 속이다가 자기를 속이고 마침내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니 차위 성어 중이면 형어이니. 이것이 바로 자기 속마음에 그런 검은 마음이 있으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차, 성자, 시, 겸, 선악설다. 여기 성자는 그 선과 악을 겸해서 한 말이에요. 성어중이라는 것은 악을 싫어하는 마음이 속에 있으면 밖에서도 악을 싫어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속에 있으면 밖으로도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지요. 그지요? 거기서 성어중, 형어 외 할 때 성어중이라는 말이 선악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아면 여 심광 체반 미대하니, 아면이라는 것은 이게 겸연쩍 갖고 쩔쩔매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것과 심광 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에 보면. 그죠? 심광,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펴진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마음이 쪼그러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몸이 위축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과 아면이라는 말이 정반대다. 그리고 아면은 시 소인 위악지험이요. 이 아면이라는 말은 소인들이 악을 하는 증험이 되고, 심광체반은 군자가 선을 한 증험이 된다. 심광체반이라는 네 글자, 그거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신독이라는 거 하고 무작이라는 거 하고 이렇게 딱 한 줄로 꿰지는 멋진 공부예요.